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시온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을 안 하셨구나. 거기서는 운다니까. 눈물의 골짜기.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애통으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짊어짐으로써 아멘. 남들이 이해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울면서 가야 됩니다. 애통이 열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그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 통곡의 벽처럼 저렇게 단단하고 견고하고 눈이 가려운 그들을 향한 우리 어제 송 목사님 그 간증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희생당한 그런 아픔들을 짊어지고 그런 것들을 누리 그런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의 이해의 부유함을 가지고 내 자신의 작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지나는데요. 놀랍게도 거기에 지나가는데 뭐가 있죠? 많은 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리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 아버지 멋쟁이. 저도 부끄럽지만 이것을 조금 조금 시온으로 향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과 기름 부음과 언약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갑절로 얻는 것입니다. 얻을 뿐만 아니라 더 얻어서 두 배의 힘을 얻습니다. 파워를, 기름 부음을, 갑절의 기름 부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각자 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작다, 연약하다, 참새와 같다, 제비와 같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우리 각자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고 계시가 있고 사명이 있고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서 아닙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그 심령이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주목할 수 있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중심을 드려야 되고 아멘. 막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교제하지만 그 분위기 속에 자기를 편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각기 우리가 시원해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치는 날인데요. 또 요르단까지 갔다 올 분들도 있지만 꿈만 같아요. 그렇죠? 저도 빨리 가서 우리 딸 지호를 끌어안고 개그 콘서트를 보고 싶어요. 사람 불러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고 고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나 이런 여정 가운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주신 은혜가 저 개인적으로 너무 크고 정말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고요. 더 아버지 앞에 제가 서야겠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짧지만 너무 행복했고 또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동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각자가요.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땅끝에서 주님을 구하지만 계속 시온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서로 동지가 되어서 교제하며 어디 있든지 서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동지로서 그 전략들, 마음들, 뜻들을 나누어서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칭찬하십니다. 혹시 저희들이 사람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고 또 무증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뭐 크진 않더라도 사소한 이런 것들 이 시간에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 연약함들 혹시 진행하다가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별로 교제도 잘 안 하고 혼자 있다고 해서 실망한 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컨셉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37편을 읽으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 시온을 향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땅끝에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31절, 2절, 그리고 4, 5절, 6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록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네.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5절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시온을 예루살렘을 그 언약을 늘 기억하며 잊지 아니하며 시온의 대로를 땅끝에서부터 향하며 우리가 거의 거한 곳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이제 땅끝은 또 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열매 맺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힘을 더 주시옵소서 힘을 당신으로부터 얻어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도하시도 합니다.
위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를 가지러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겸비한 자가 되고 진실한 자가 되고 눈물의 골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시온을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영 가운데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 마음이 열리게 여러 가지로 아마 좀 마음이 뭐 크신 건 아니었지만 이것저것 때문에 좀 불편하셨다는 좀 전가를 받고 마음에 아 이건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고 건너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이끌고 온 목사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좀 마음에 담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셔서 이들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펼치시길 원하셨지만 이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꺾어버리시고 저희들을 그곳에다가 접붙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하여 자기의 원백성이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광화 원정대를 또 오늘로서 이렇게 마감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야 원정대 한 분 한 분이 이제 우리가 보고가 열 명의 정탐꾼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과 같이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그 땅은 주님의 눈동자가 있는 땅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땅을 축복하며 그 땅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는 광야 원정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시고 아멘. 마음의 서운함과 마음의 짜증이 없게 하셔서 아멘. 온전히 주님이 주실 이 놀라운 마지막 세대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김현 감독님 참 아름답게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마지막 날을 준비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김현 감독님을 도와 함께하는 이스트윈드 팀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아멘. 또한 함께 후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름 부어 주셔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학교가 계속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아름다움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가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로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경륜과 비밀을 알아 이 땅에서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 회복을 위해 살아가도록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시니 이번 관야 원정대에 참석한 우리 모두 위해와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우리 고국과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